제가 물리학과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물리학의 사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그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과학 실험실을 선택해서 들어갔거든요. 아마 물리학과에 있는 수십여 개의 랩 실험실 중에서도 내가 만든 물체를 우주로 직접 띄어 올려 보내서 그 물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랩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그런 기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순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우주과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 살 때도 지구 주변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미세먼지나 날씨나 기후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만약에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인공위성이 살게 된 우주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물체가 거기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번에는 유인 우주 탐사를 다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음번에 살 새로운 행성을 개척해야 한다면 그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고 그게 바로 우주 날씨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 발사할 4개의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에 만든 인공위성은 좀 작아서 큐브셋이라고 합니다. 한 면이 한 A4 사이즈 정도보다 약간 큰 정도의 6U 유닛의 큐브셋 4기를 한꺼번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2021년에 발사합니다. 이 인공위성은 위성 4개가 정확하게 자세 제어를 해서 편대 비행을 하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인공위성은 단일 인공위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한번 가고 그 다음번에 거기 도착하기까지 항상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위성의 개수가 많아지면 훨씬 더 정확하게 더 자주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작은 위성이 추력기를 쓴 적이 없었는데 정확한 자세 제어를 위해서 추력기를 써서 얘네들이 횡렬편대, 종렬편대, 십자편대를 우주에서 만들어 볼수 있게 됩니다. 위성의 정밀한 자세 제어를 통해서 편대 비행을 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미션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공계 멘토가 저밖에 없어요. 여성으로서 과학자로 살아남는 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제일 심합니다. 여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감해지라고 권하고요. 두 번째는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져다 쓸수 있는 모든 자원과 재원을 다 가져다 쓰라고 살아남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물리학과를 선택하면서는 아마 제일 영향을 주었던 거는 고등학교 때 읽었던 이위소 평전이었을 텐데 최근에 2017년에 나온 랩걸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미국의 여성 과학자로서 일과 그리고 자기 직업, 가족 그 모든 것을 살아남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기가 써 있거든요. 그 책이 여러 대중들에게 와 닿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전에는 사실 실험실에서 연구만 하던 과학자였는데 이렇게 대중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과 국민들에게 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최첨단의 현대 과학을 제대로 사실대로 전달해야 될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중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으로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을 사랑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이고 그만큼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내가 만든 소중한 인공위성이 살아남아야 되는 우주의 날씨에 대해서 연구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들으시면 우리나라 과학위성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우주 날씨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